노랗고 매콤하고 향기롭진 않지만 사진하고 양파 넣고 감자 넣고 소고기는 넣지 않아. 근데 왜 송동욱 씨 보는 거 같죠? 샴푸 샴푸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레알 좋아. 여러분 저랑 오늘 카레 드실래요? 가수 데뷔하신다고 치킨 카레도 네. 오, 새로운 모습이에요. 때론 매콤하게 때론 고소하게 카레로드 지금 시작합니다. 샴푸 샴푸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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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을 찾아 제주의 서쪽 한림읍 협재리로 떠나는데요. 입구에서부터 만난 반가운 간판. 와. 혼밥 환영. 네. 와, 가게가 좀 아담하면서도 되게 아기자기해요. 위에 만화책도 엄청 많고요. 지금 뭐 장난감도 있고. 그거 뭐야? 어이구. 혼자 와도 외롭지 않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내부와 재미있는 만화책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만날 카레는 어떤 카레일까요? 저희 집 카레는 오직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황제 카레입니다. 황제요? 하루 40명만 맛볼 수 있다는 특별한 카레, 황제 카레를 카레. 소개합니다. 중화풍 카레라는 점인데요. 이게 이제 중화풍 두부 요리와 일본 카레랑 섞은 거예요. 벌써 맛있겠다. 일단 요 황게가 제주도에서 나오는 황게인데요. 요 식재료로 쓰게 된 이유는 제주도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일단 남녀노소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껍질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카레에 넣게 되었습니다. 황게 카레의 주인공 황게.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일단 쌀뜨물을 준비해주고요. 그 위로 로즈마리를 팍팍 얹어주세요. 쌀뜨물과 로즈마리가 게 특유의 비린내를 잡아준답니다. 이렇게 찜통에 넣고 푹 찌면 황게 준비 끝! 고슬고슬 지은 밥 위에 반숙 계란 후라이를 얹고 중화식과 일본식이 퓨전된 카레에 잘 익힌 황게까지 통째로 얹어주면 이것이 바로 제주의 황게 카레! 자, 카레 나왔습니다. 와! 그럼 여기 황게 한 마리가 여기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비주얼 장난 아니죠? 이 황게가 네. 이제 제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황게인데요. 일단 껍질이 부드러워서 이제 어린아이도 쉽게 발라서 드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잘 봐요. 잘. 손질법이 굉장히 단순해서요. 반으로 쪼개고 아가미 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걸쭉한 카레가 아니에요. 약간 묽어요. 국물처럼. 네. 사천식 두부 요리를 일본식 카레랑 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부가 이제 게살처럼 퍼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밥 말아 먹고 싶다. 한번 제가 맛을 볼게요. 네. 엄청 매콤한데요? 네. 베트남 고추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매운맛이 나는데 이게 스프 형식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해장하러들 많이 오십니다. 맞네요. 매콤하고 이게 뭔가 카레 해장국 같은. 네네네. 그렇지, 저렇게 밥에 비벼야 돼. 그럼요. 황게 카레는 우리가 흔하게 맛있겠다. 생각하는 그런 카레랑 조금 많이 달랐는데요. 표현하자면 카레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제가 촬영 전날 모임이 않을까요? 있었는데 먹을수록 속이 편안해 해장하고 나서 네.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죠. 여러분, 저 또 한 접시 다 비우고 말았어요.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익숙해요, 이제.